자, 집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두 번째 중, 대단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책에서는. 자, 명제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제 이 단원이 어떻게 보면은 집합보다 난이도로 봤을 때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더 어려워. 왜? 여기가 이제 논리적인 흐름에 대한 수학적인 시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단원인데, 자, 좀뭐 이렇게 좀 이해도 이해지만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 될, 해야 되는 게 요소요소마다 좀 많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책에는 챕터가 3개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하나에서 2개까지를 한번 달려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자, 명제랑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명제와 조건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목은 사실 대단원 제목은 명제거든. 근데 이거 사실 구성이 잘못돼 있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내용들 자체가 명제랑 조건이 다른 거야. 다른 건데 명제보다 조건의 비중이 훨씬 높아. 왜 그런지도 얘기해 줄게. 그래서 사실 제목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난 맞다고 생각을 해. 네,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자, 한번 분석해보자. 첫 번째, 명제를 뭐를 명제라고 할까요? 야, 집합이 뜻이 뭐였냐? 어떤 구성원이 있을 때 걔네들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을 수 있으면 집합이었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집합을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명제는 그거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 단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어떤 뭔가 멘트가 있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딱 분석했을 때, 얘는 옳아. 그러면 그걸 수학적으로 참이라 그래. 근데 얘는 틀렸어. 라고 그러면 거짓이라 그래. 알겠죠?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뭔가를 분석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을 수학적인 용어야. 자,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지 말고 판단이라고 합시다. 있는, 자, 문장 또는 식이라고 하자. 자, 이걸 명제라고 하고요. 쓸 공간 한 줄만 남겨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한 줄만 더 남겨놓으세요, 미안해. 자, 조건은, 야, 명제랑 구분 지어보자.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조건은 상대적으로 애매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용어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때에 따라서. 자, 참 거짓이 막 바뀌어요. 자,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얘는 때에 따라라 그랬지? 근데 명제는 분명한데, 분명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뜻은 항상 참이다든지 또는 항상 거짓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찾아봤더니 그냥 옳대. 그럼 무조건 그냥 올라와야 돼. 얘는 따져봤더니 무조건 뻥이래. 그럼 얘는 무조건 거짓이어야 돼. 근데 조건은 그때그때 달라요. 때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 그 불분명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걸 조건이라고.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자, 그때 명제에서 나타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진리값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책에는 뭉뚱그려서 조금 있다가 내가 조건에서 진리집합이라는 거 얘기할 건데, 명제도 그냥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만 좀 지워드릴게요. 명제에서 봤을 때, 야,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라 그랬지? 근데 그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값이야. 그러니까 명제가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자, 판단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명제랑 진리값은 뗄래야 뗄수 없는 거겠죠? 왜? 진리값을 이용해서 명제가 뻥인지 진실인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같은 몸인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
여기 문장 또는 시계라고 했잖아요. 말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자, 그럼 명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아닌 게 있죠. 이는 소수잖아. 근데 짝수잖아. 그러면 얘는 옳다고 할 수 있냐? 아닌 거지. 무조건 아니지. 맞다고 할 때가 있어. 이 때문에 100% 안 되지. 그렇게 무조건 결론이 항상 참이든지 거짓인 게 판별이 되면은 명제인 거야. 그럼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 자, 이것도 용어입니다.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 아니라는 게. 그래서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 자, 이걸 처음 배울 때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죠? 결론이 명확한 거는 다 명제인 거야. 그럼 얘는 거짓이지만 명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천만 명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중에 자,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음의 정수입니다. 음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음의 정수 중에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수는 100% 맞지? 이렇게 무조건 맞는 건 마찬가지로 명제인데 참인 명제라고. 자,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명제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고요. 자, 조건은 이제 나 따져야 되는 게 아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진리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조건에서는 책에 나와 있는 게 진리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집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진리집합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때에 따라서 참이고 거짓이 막 확확 바뀐데 근데 이게 수학자가 만든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고. 참인지 거짓인지가 그때그때 바뀌면 보통 사람 심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건 재미가 없거든. 뻥인 건 재미가 없어. 참인 거를 찾아내는 게 아무래도 재미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 수학자들이 막 발견을 해내고 연구를 해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조건이 있는데 거짓인 경우도 있겠지만 참인 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조건이 참인지를 찾고 싶어. 근데 그 참인 거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숫자 또는 조건들이, 어떤 수식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때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참이 되는 게 재밌어. 거짓되면 재미가 없다는 얘기야. 참이 되게 하는 뭔가 값이 있겠죠. 그거를 야, 집합이란 집합이 써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또 따라와야 돼. 집합은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그냥 집합이라고 쓰죠. 자,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조건의 뜻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때에 따라서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막 바뀐데 야, 한번 봐봐. X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 이거 뭐죠? 1차 부등식이죠. 그럼 계산하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걸 당연히 알지. 그럼 해석해볼래? 니네가 2학년 때 공부했을 때 그냥 2보다 작아요 라고 그냥 해석하고 끝났지?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집합과 명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끝내질 않았어. 1학년 때 이미 난 이걸 배웠어. 그럼 이것도 좀 다르게 불렀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니네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X가 2보다 작아야지만 이게 게 성립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불렀지. 맞니? 근데 X가 2보다 크던지 2가 돼버리면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럼 명확하게 하자. 명제는 결과가 무조건 참 또는 거짓이어야 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어야 돼. 근데 부등식이다. X값이 2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지. 그럼 그런 걸 참이라고 불러.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그런 건 거짓이라고 불러.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가 2 기준으로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막 바뀌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알겠어요? 위에 거랑 구분을 지어야 돼. X값이 뭐냐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 이런 걸 조건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럼 딴 거 느껴보세요. x 플러스 3은 이번에 0 있었어.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지. 자, 느껴보자.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야.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마이너스 3 계산하고 땡이에. 그쵸?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해석해볼게.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자, 물론 방정식이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찾는 게 맞아요. 고등과정에서는. 근데 이때는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범위에서만 했으니까 거기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칠수 범위에서 하는 게 맞아. x가 마이너스 3일 때에만 얘가 3이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는 0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결과가 0이 되니까 3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건 붕어 성립 안 하니까 거짓이야. 그럼 똑같다는 게 느껴져? 2보다 작을 때는 3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야. 3일, 아 마이너스 3구나. 마이너스 3일 때에만 3이고 마이너스 3을 제외하면 거짓이야. 그럼 얘도 뭔가야? 조건. 이해됐죠? 자,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 여기 계산이 없어. 헷갈려 되게. 어? 내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어렵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지. 2차 방정식이네요. 인수번호에서 해를 찾으면 x가 1 또는 1 또는 3이라고 나온다? 아, 2라고 나온다?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해석해볼래? 중3 때는 그냥 1 또는 2예요 계산하고 끝이야. 근데 조건이냐 명제냐 구분을 지어봤을 때 얘는 x가 1일 때 또는 2일 때만 등호관계 성립하니까 참이야. 1 또는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대입하면 등호관계가 성립 안 하지. 거짓이야. 이렇게 참거짓이 그때그때 그때 바뀌면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건이야. 다 조건이지. 이해됐냐? 자, 또 있다? 야, 내가 왜 이거 써주니 느껴야 되더라. 와이는. 자, 뭐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와이는 x.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함수죠. 1차 함수. 걘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함수를 왜 만들었지? 얘의 시작은 x-y는 0이라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중2 내용이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xy 순서쌍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y는 x라는 뭐를 그렸어요?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직선은 다 정체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등호관계를 만족하는 또는 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들이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방정식의 근들이야. 자, 생각. 근데 얘도 조건이다. 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1은 참이죠. 맞죠? 마이너스 1,-1도 참이죠. 근데 1,2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얘는 그때그때 참거짓이 바뀌지. 얘도 조건이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가치를 느끼자. 내가 왜 조건의 비중이 높다고 했는지 알겠어? 지금까지 쓴 다 니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다 조건이야. 방정식, 구등식, 함수 다 조건이야. 명제는 거의 배운 게 없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사실. 그래서 제목이 내가 명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명제는 내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이미 말에 힌트가 있다. 잘 보세요. 항상 참 또는 거짓. 이거 어디서 들었냐? 항상이라는 단어에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래? 이거 언제 공부했어? 그렇죠. 중학교, 자, 수학상에서 공부했었던 항등식은 명제예요. 알겠어요? 왜? x값의 관계없이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했잖아. 그런 걸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명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항등식. 그리고 요 단어 마지막에 나오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교육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니네가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2차 부등식이라는 거 있었죠? 거기에 절대부등식 내용이 너무야 잘 들어라.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이 이미 있어. 근데 교육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내가 그때는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니네가 이미 공부했어.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진 않을게.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게만 느끼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배운 거 명확한 거 항등식. 항상 참이지. 그래서 명제. 알겠죠? 배운 게 몇 개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사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니네가 지식들을 공부했던 것들, 특히 식 관련해서 했을 때 부등식, 방정식, 함수 몽땅 다 뭐야? 조건. 조건. 알겠죠? 그래서 조건의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구나 라는 거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집합 다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집합의 개념들이 표현부터 해서 다 나와요. 보세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어. 자연수. 자, 이 전체 집합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 조건이 있대. 아, 요거 하나 안 써줬구나.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명제와 조건이라고 써놨지? 우리 기호 얘기를 내가 안 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명제와 조건들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쓰냐면 스몰 문자를 많이 쓰는데 알파벳은 보통 P, Q, R 순서대로 해서 많이 써. 여러분 좀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미안. 명제나 조건이나 목당당 기호로 노란색 접을씨를 많이 씁니다. 자, 보자. 자, 조건 P가 있대. 네가 라고 써 있어요. 야, 그럼 내가 이거 왜 조건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x는 3보다 작다면 이거잖아. 부등식이죠? 저기 부등식 내가 뭐라 했어?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조건이야. 대부분 조건이 많아요. 자, 요거 이해? 진리집합 한번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지.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아까 우리 계산한 게 x가 3보다 작다니까 그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자연수 범위에 들어가는 건 1하고 2밖에 없죠. 자, 이해됐니? 그때? 그러면 진리집합 쓰라고 했지? 그럼 집합 1과 담인 기호는 비순수상을 쓰시고 1하고 2를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진리집합. 알겠어요? 이 범위 내에서만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있어. 자, 내가 저기 알파벳으로 PQR 순서로 많이 쓴다고 했죠?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스몰 문자로 써요. 자, 그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진리집합을 찾아버려. 자, 방정식도 다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느껴보셨겠지만 참일 때는 언제였냐면 방정식의 근일 때에만 참이지. 그쵸? 그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참일 때 따질 수 있는 것들을 진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얘의 진리집합을 찾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랑 똑같겠어요? 방정식의 근 찾아라랑 똑같은 얘기. 자, 그냥 근이라고 하자. 이해됐나? 자, 뭐 이거 푸는 건 사실 수학 3과정인데요. 자, 범위가 어때요? 자연수 범위에서 만든다? 그럼 되는 게 1밖에 없죠.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그냥 1이라고 쓰면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 R이 있어. 자, 간단한 걸로 할까? 자, 그냥 이렇게 써있다. 얘의 진리집합 찾으래. 아이고, 미안, 미안. 2다. 미안해요. 자, 그럼 자연수 범위에서 2보다 작은 거는 1밖에 없지? 그럼 얘도 진리집합이 똑같네. 1이네. 자, 됐나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래도 비중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자, 제목은 명제와 조건의 부정. 부정은 한국말이 뭘까? 뭔가 있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좀 반대되는 걸 생각하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어? 제가 뭔가를 되게 잘했으면 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걸 부정한다 그러죠, 보통. 자, 그거랑 뉘앙스가 좀 비슷한데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얘기해볼까? 자, 지금 제목이 명제지만 조건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볼게. 명제를 일단 부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자, 근데 기호부터 한번 공부합시다. 일단 기호는 어떻게 하냐면 명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스몰 문자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럼 P라고 일단 조건 이름을, 명제 이름을 하나 쓰시고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요. 이 물결 표시가 부정의 표현입니다. 해석할 때는 뭐라고 읽냐면 P의 부정이라고 읽어도 되고
명제 P의 부정이라고 읽어도 되고 영어로 해석할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돼. 자, 그냥 영어로 쓰자. not P가 부정이야. 자, 그럼 한글로 쓰면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 자, 그럼 분석을 좀 해볼까? 어떤 명제 P가 참이라는 게 명확하게 판결됐어. 자, 여기 지금 명제라고 했잖아.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다가 부정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참의 부정은 거짓이겠지. 따라서 얘는 거짓이야. 자, 그럼 당연한 거지만 P가 거짓이네. 그러면 not P를 하게 되면 거짓에다가 부정을 했으면 거짓의 거짓이니까 참이지. 자, 됐어요? 그 다음 지금 방금 말한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게 뭔지 알겠어? 거짓이라고 했잖아. 그럼 부정의 의미가 강하잖아. not P라고 써놨다?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부정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P라고 쓰면 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는 것과 뉘앙스가 비슷하지.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처음이니까 똑바로 하자. 2는 6의 약수이다는 일단 명제냐, 조건이냐? 2는 무조건 6의 약수지. 100% 참이지, 명제. 명제예요. 자, 얘 부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2다니까 얘가 아니야라고 바꾸면 되니까 2는 6의 약수가 아니야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위에 게 P면은 아래 거는 not P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냐? 참인 명제지.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거짓 명제로 바뀐다 했지. 밑에 거 봐봐. 이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위에 게 참이면 안 되고 당연히 거짓이 된다. 당연한 거야. 그냥. 어떻게 됐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조건도 얘기해보자. 자,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 이름 P가 있었을 때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not P라고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떤 조건 P가 있어. 야, 아까 조건이 아무래도 거짓보단 참이 되는 게 재밌다 했잖아. 그걸 참을 만드는 애를 진리지탑이라고 했지? 조건 P에? 진리집합이 있어. 야, 집합기호는 내가 첫 시간에 뭐라 했냐면 ABC 라지 문자를 많이 쓴다 했죠? 그럼 얘는 스몰 P니까 통상적으로 진리집합은 문자 따라서 라지 문자 많이 쓰게 돼 있어.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그럼 진리집합의 이름을 P라고 했을 때 얘의 부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 P를 하고 싶어. 자, 이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집합 때 공부했던 거 써먹어야 돼요. 기존의 진리집합이 P였는데 부정했을 때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집합 붙이면 돼. 자, 알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했던 건데 방정식이죠? 조건이지. 아까 조건이라 했잖아. 그럼 얘의 진리집합이 뭐냐면 하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얘 부정을 써보자. 의 진리집합을 써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정의 진리집합이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 얘가 진리집합 이름 P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 여집합을 쓰면 되는 거야. 뭐라고 쓰면 되겠냐?
x는 일단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조건 제시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x가 있는데 야 1하고 2가 되면 0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부정을 하게 되면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모두 되면 안 돼. 2가 돼도 안 되는 거지. 자 여기 쓰면 되는 거야. 얘와 반대되는 나머지 부분. 그래서 여지팔이라고 쓴 거야. 자 알겠어요? 1하고 2가 되면 안 돼요라고 쓴 거죠. 조건 제시법으로. 자, 하나로 해볼까? 자, 어떤 조건, 이번에 P라는 이름이 있는데, X 플러스 2는 3이라고 써놨다?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 한 번 나서 그냥 할게. 자, 1이 진리집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의 진리집합은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다라고 했어요. 방정식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진리집합의 예매는, not P를 한번 해보자. 야, 그럼 이건 식도 한번 써볼래?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다가 원래 조건이었다? 그럼 그거에 부정을 했어. 그럼 같다의 부정은 뭐야? 같지 않다지. 그럼 식이, 아이고,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x 플러스 2가 3이 되면 안 되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게 부정이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뭐를 찾으면 되냐? 식, 아, 해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만 아니면 다 되지. 1만 제외하면 다 되지. 뭐라고요? 1만 제외하면 다 되지. 그래서 여집합이라고 쓴 거야. 제외시키겠다고. 그럼 얘도 굳이 쓰면은 1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겠다. 자, 얘도 사실은 요거 좀 써줘야 된다. 아이고, 요걸 안 써줬구나. 자, 이거 좀 덧대서 쓰세요. 죄송합니다. 모든 실수라는 얘기를 안 썼네. 자, 미안, 미안. 자, 왜 여집합 기호를 썼는지만 느끼면 돼, 얘들아. 알겠죠? 제외시킨 나머지가 다 부정에 뭐가 돼? 진리집합이 된다고. 알겠어요?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집합 공부한 거랑 결부지어서 또 하나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 조건이에요, 몽땅가. P, Q가 다 조건인데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자, 얘의 진리집합을 한번 써보자. 자,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또는이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 아까 표현한 게 뭐였어? 조건 20p라고 써있으면 진리집합 기호는 관리적으로 라지 문자 쓴다고 했죠? 그럼 라지 p를 써. 20q의 진리집합이면 라지 q를 써. 앞에서 우리가 집합 관련된 거 공부했을 때 내가 용어마다 정의를 다 써줬거든. 또는 써있었던 게 뭐가 있었지? 또는 합집합이었어요. 합집합. 또는이 합집합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래서 또는 써있을 때 기호를 합집합 써주면 돼. 그럼 얘가 진리집합. P, 합집합, Q가 진리집합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얘를 부정했다. 자, 증명해볼게. 결과만 내보지 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정했을 때 관계가 어때요? 여집합 Q 썼죠?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에다가 뭐를 씌워? 전체에다가 여집합 씌워도 돼. 아까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여집합 씌우면 부정한 거에 진리집합이라며. 이 기호 아까 봤죠? 쉬는 시간 전에. 드모르건 아저씨 법칙. 뭐 어떻게 바꿨어요? 앞에 거, 뒤에 거에다가 여집합 끼워 붙이고,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바꿨지? 계산도 되지?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뭐, 누구셔? 부정의 진리집합. 부정의 진리집합. 그럼 생각? 거꾸로 해석해보자. 원래 조건 20p였지? 얘가 그러면 P, C가, 자, C가 아니죠? 여집합 기호가 없었으면 얘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었는데 여집합 기호가 없었으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아니라 not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왜? not 붙였을 때 진리집합엔 여집합 기호를 붙였었잖아. 마찬가지.
얘도 여집합 기호가 붙었으니까 원래 조건 Q에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집, 자 이렇게 not 기호를 써야겠지.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합집합에서 tomorrow만 아저씨 때문에 교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교집합은 정의를 내가 뭐라고 써줬죠? 합집합과 교집합의 차이는 합집합은 내가 분명히 또는이라고 써줬고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써줬어.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이, 고 라고 써. 그리고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어요? 얘, 이고, 얘다.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어. 이게 공식이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뀌어. 자, 반대로 또는은, 아 또는 되게 그리고를 부정하면 뭘로 바뀌어? 또는으로 바뀌어. 알겠어? 이게 부정했을 때 서로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럼 그게 기호에서는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서로 부정관계예요. 알겠죠? 새로운 거 하나 알았지? 부정관계가 뭐다?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몽땅다? 부정관계예요. 자, 그거를 뭘로 증명했어요? 드모르의 법칙 갖다가 증명을 했어요. 자, 이해되나요? 집합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목이 두 가지잖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조건 P, E고 Q다. 야, 그럼 얘 진리집합 마찬가지로 써볼래? 라지 P랑 라지 Q 쓰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리고는 교집합이라며?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진리집합이에요 이게.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을 했어. 자, 부정하자. 어떻게 돼요?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인 거지. 그럼 두모르간 아저씨에 의하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네. 아까 했던 거네. 그러면 해서 P에 부정했으니까 조건에서 not P로 바꿔. Q도 부정했으니까 not Q로 바꿔. 그 다음에 합집합은 또는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또는으로 바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또 나오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자, 이해했으면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지? 드모란의 법칙으로 확인했다. 보자, 그러면. 자, 간단한 걸로 해야죠. 자, 이것의 부정을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그럼 분석해보자. 앞에 있는 게 마치 P 조건인 거고 뒤에 있는 게 Q 조건인 거야. 알겠어요? 저거랑 비교하는 사람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에 거를 부정하라 했지? not P를 써볼래? not P 쓰면 어떻게 돼? 같다의 부정은 다르다야. 같다의 부정은 다르다야. 그럼 이건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not P, not Q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을 뭐로 바꾼다 했어? 그리고로 야, 이거 쓰는 게 느끼해진 적 없냐? 내가 2차 방정식, 잠깐만 이번에 2차 방정식 언제 했지? 또 내한테 2차 방정식 수업 들었네? 언제 했냐? 뭐 할 때 봤지? 중2과 할 때 온 거 같은데? 아니야? 네가 중2, 중간고사 때 나랑 했니? 언제는 방학 때 왔던 거 같은데? 작년 방학 때인가? 합반됐을 때. 그쵸? 나한테 2차 방정식 했겠네. 자, 들어봐봐. 이거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2차 방정식 때 사실 자, 이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내가 쓰지 마. 쓰고 싶은 사람 써도 돼. 요즘 니네가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 니네가 과거에 배웠었던 거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니네 이거 풀면은 x는 1 또는 2라고 썼지. 뭐라고? 계산하면 x는 1 또는 이라고 썼단 말이야. 내가 처음 배울 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콤마 찍으면 안 된다 했어. 기억나? 왜 그랬어요? 콤마를 찍으면 x는 1하고 2를 같이 대입해야지만 0이 되어라고 해석한다 했단 말이야. 근데 콤마는 한글로서 그리고고요. 그리고는 교집합 기호야. 교집합. 우리 그리고가 그리고 2고가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성립 안 하는 이유가 뭐였냐? 1만 대입해도 2만 대입해도 0 되지. 그럼 굳이 x값 1이 필요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콤마를 찍으면 같이 대입해요라는 뜻의 교집합 기호다 보니까 의미상 안 맞아가지고 반드시 뭐라고 붙였냐면 1 또는 2라는 뜻의 또는으로 붙였어. 또는은 아까 뭐였어? 합집합이었지. 그치? 합집합은 의미가 뭐야 얘들아? A에 있는 것과 B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는 게 합집합이잖아. 그럼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만약에 X는 1이라는 뜻이라면 A가 1이고 자
B가 2라면 또는의 뜻은 이런 거야. 또는은 색칠된 부분을 다 따진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교집합 하나, 세 개가 다 합쳐져 있는 거야. 야, 생각. 왼쪽 첫 번째 화살표는 뜻이 뭐냐면 A에만 있는 거지. 그럼 뜻이 뭐냐면 X는 1이고 그 다음에 2는 되면 안 되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B에만 색칠되어 있는 이쪽 화살표는 뜻이 뭐냐면 X는 2만 되고 1이 되면 안 되라는 뜻이야. 선생님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왜 또는이라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그때는 이렇게 설명했던 애들이 아 했단 말이야. 왜 콤마 찍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선생님 시절 애들은 콤마를 절대로 안 찍어. 근데 요새 애들은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처음 선생님할 때. 그러니까 자꾸 실수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세뇌를 좀 많이 시키죠. 근데 이제는 조금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가능하단 말이야. 가운데 뜻이 뭘까? 교집합이지. 그럼 뜻이 뭐야? X는 1, 2고 X는 2라는 뜻이야. 그러면 콤마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설명이 됐죠. 얘만 아니어도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여도 저식이 0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 느껴지지 않냐? 1만 대입해도 되잖아. 2만 대입해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또는이라고 쓰는 게 맞아. 또는은 누구였어? 합집합이었잖아. 알겠어요? 그럼 집합 설명했더니 나중에 이제 니네 2차 방정 시험 볼 거잖아. 학교에서. 그럼 콤마를 찍으면 정말 죄 짓는 거지. 그럼. 배웠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확인했다. 자, 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네. 참, 여보를 결국 지어서. 자, 잘 봐라. 서두가 너무 길었어. 그러면, 야, 이거 2차 방정식이다. 조건이죠? 그럼 P라고 합시다. 부정하면 나 P라면서. 그럼 식에서 부정 때리면 어떻게 되냐? 부모의 부정은 같지 않다야. 이거야. 그럼 이거는 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얘의 진리집합인 거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에서 근이 진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진리집합에 부정을 때리면 얘를 부정해봐. 배웠잖아. 앞에 거 부정하면 x는 1이 아니다로 바뀌죠. 뒤에 거 부정하면 x가 2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의 부정은 뭐였어? 그리고였지. 이고였지. 그래서 콤마를 찍었다고. 이거 중3 문제집에 있어. 근데 얘네가 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왜 콤마 찍는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써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때는 배웠으니까 이게 다 써있었다고. 알겠어요? 등호가 아닐 때, 자, 식이 등호가 아닐 때 왜 콤마 찍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여기다가 또는 쓰면 돼? 안 돼? 난리 나죠. 알겠니? 왜 등호가 아닐 때는 콤마를 찍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지. 알겠냐? 자, 앞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요 단어 공부하면 재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 입장에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 하물며 이런 건 실수할 수 없지, 이제. 뭐, 니네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긴 했지만, 좀 다르게 볼 수 있잖아. 알겠죠? 이 단원에 대해서 가치가 좀 중요해요. 알겠죠?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자, 다음 거 하자, 근데. 자, 4번인 것 같아, 네모. 자, 이거 좀 헷갈려. 잘 봐봐.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좀 구분을 지었는데 보세요. 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어. 자, 근데 이거 좀 보자. 조건의 부정이 더 높다고 했죠? 여기 써있다. 안 찍었어요, 이거로. 했는데, 뭐든이랑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야, 명제. 조건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자, 봐봐. 어떤 조건 앞에, 이거 좀 기억하지 않았죠? 수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겠지만. 자, 조건 앞에 뭐든이라는 단어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자 조건이 아니라 명제라고 불러. 자 요게 좀 핵심이에요 일단. 좀 왜 그런지 한번 느껴보자. 자 결과만 내면 안 돼. 느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돼. 예제 한번 들어볼게.
들으세요. 여기 좀 쓸 공간 남겨놔. 한 줄 정도. 이것만 썼다?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내가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해됐나요? 현재는 조건이야. 근데 앞에 이게 붙어. 뭐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핵심은 뭐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었어. 그럼 저것까지 붙여서 한번 해석해보자. 자,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해보자고. 신생아수에 쓰면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조건이야. 근데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1이냐?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때에 따라 상관수식이 바뀔까요? 같이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처음이니까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1이 돼? 아니죠. 언제만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되지. 맞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X값은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모든 X가 다 돼? 아니지. 100% 아니지. 그래서 얘는 명제야. 100%잖아. 명제야, 명제. 그래서 정확하게 거짓 명제로 바뀌어. 참거짓이 판단이 확 되죠. 이런 게 명제야, 우리. 알겠죠? 모든이 붙으니까, 말 하나 붙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겨. 그 다음에 자, 똑같은 거 쓸게. 자, 신세만 쓰면은 다 조건이라니까요. 근데 이번엔 어떤이 붙었어.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명제가 되나? 야,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모든하고 어떤의 직관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든은요, 그냥 표현하면 다 돼야 되는 거야. 다 돼야 되는 거야. 모든이잖아. all 다 돼야 돼. 근데 어떤은 유치하게 표현하면 아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개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그럼 아무거나 하나 얻어버리면 되는 거야. 모든은 다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모든은 다 돼야 돼. 어떤은 아무거나 하나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떤이 되겠다? 모든이 아니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되니? 라고 물어봤다.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X축에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보면 얘가 돼요? 라고 물어본 거야. 돼요? 안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되는 게 있네? 두 개나 있네? 적어도 하나를 물어봤는데 하나 이상이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참이지. 그래서 참이 명제.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어떤 붙었더니 명제로 체인지래.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리고 니네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건데 그냥 한번 써보려고 이거는. 자, 이번에 그냥 강조 안 하고 쓸게. 모든 실수 x y가 에 대하여. 자, 니네 교육 과정에 빠진 건데 봐봐. 왜 이렇게 살았어? 예를 들어 모네 방정식이죠?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다, 거기서 이해가 안 되지. 조건인가요? 명제인가요? 모든이 붙었으니까 명제로 바뀌어. 왜 그래? 모든이면 다 돼야 된다며. 그럼 모든 x 다 대입했을 때 이게 되냐? 라고 물었을 때 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하는 xy 순서성을 모아놓은 거야.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해야 해. 헤드를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xy 순서성만 되고 나머지 점들은 안 되는 거지. 다 되는 거냐? 모든은 올이라며. 올. 다 되는 거 아니지. 그러면 거짓이지. 뻥이지. 따라서 얘도 거짓이었어. 자, 원래 빠진 거 하려다가 어려울까봐 그냥 이렇게 했어. 다음에 어떤 실수로 바꿔볼게. 자, X에 대하여 똑같은 식이 성립하냐. 자, 그럼 미리 이거 얘기 안 했네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0만 써있으면 이건 원의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다 조건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이 붙었어? 그러면 명제로 바뀌어. 이해됐나? 어떤이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돼. 적어도 하나 이상. 되는 거. 있겠지,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니까. 위에 있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잖아. 따라서 얘는 참인 명제지. 자,
하긴 했죠. 그러니까 결론. 조건 앞에 모든 또는 어떤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참입 자 명제로 바뀐다라는 거. 자 결과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모든이나 자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거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명제로 바뀌었잖아 얘들아. 명제로 바뀌었으면 아까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참이될 때만 따지는 게 아무래도 흥미롭다고 했다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100% 딱 선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건데 자 따지기 아이고 잘 나왔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또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나 썼다. 자, 한번 볼래? 여기 써놓은 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 연결 지어지는 거야. 잘 들어봐봐. 신상만 있으면 조건이라 그랬지. 어떤이 붙었다?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로 바뀌었지. 그러면 집합을 한번 따져보고 싶어. 얘를 참을 만드는 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없어져. 참이 되게 만드는 명제가 있지. 그치?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쓴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진리집합이었지. 참이 되게 하는 애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했어. 근데 얘가 정체가 뭐가 되면 되냐면 참이 되고 싶으면 공집합이 안 되면 돼. 자 생각해봐. 아까 내가 어떤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된다 했지. 이게 뉘앙스만 기억해봐. 어떤은 아무거나 하나면 되면 되는데 아무거나 하나면 되면 되는데 그 아무거나에 해당하는 x값이 아예 없어. 그럼 적어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위배가 되죠. 그럼 거짓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곧 진리집합이 뭐가 돼? 공집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지.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참인 명제가 됐어. 그럼 거꾸로 원래 조건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었다 쳐봐. 오케이? 그러면 걔는 거짓 명제로 바뀌는 거겠지.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떤 X에 대해서도 되는 게 없으니까 걔 뻥이야, 뻥. 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결론이 이렇게 돼.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일 때 정리해봐. 자, 얘가 요거 좀 쓰고 할게요. 2번 먼저 쓰자. 얘가 내가 방금 말한 게 공집합이 아니었지. 그치? 공집합이 아니면 그 만들어진 어떤이라고 쓴 게 자 이거 낫이 아니고요. 자리가 없어서 쓸까? 어떤 x에 대하여 자 p이다. 내가 아까 어떤이라고 붙은 게 명제가 된다 했잖아. 근데 진리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아니면 무엇이 된다 했어요? 참인 명제가 된다 했지. 따라서 이 명제 자체가 뭐가 되냐면 참인 명제가 된다. 교과만 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렇죠? 연결지어서 외워. 연결지어서. 알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 했잖아. 그 말은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 있으면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면 참인 명제. 자, 이거 쓸 것만 좀 남겨놔. 지금 구분을 다시 지어줄게.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뭐였냐면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 했죠? 자, 그럼 얘랑 세트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일단 참인 명제고 P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면 그때는 자, 어떤 X에 대하여 자, P이다가 뭘로 바뀐다? 거짓인 명제로 바뀐다.
약간 포커스는 어떤 맞추는데요. 어떤이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냐 아니냐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공집합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돼. 왜?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되거든. 능형사 알겠어요? 근데 구분지어야 할 게지. 아까 모든 붙은 것도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얘를 봐봐. P가 이번에 전체 집합이 돼. 진리 집합이고 전체 집합이 돼. 그때는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쓰기 우리가 명제라고 그랬죠? 그럼 걔가 뭐가 되냐면 참인 명제. 자 그럼 반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자, P가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야. 야, 포커스가 뭔지 알겠어? 전체 집합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 이번에. 언제요? 모든이 붙어있을 때. 구분 잘 지어놔. 모든이 붙어있을 땐 전체 집합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전체 집합이 아니면 뭐가 되냐면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거 좀 생략하자, 자리가 없어서 P에다가 뭐가 되냐면 거짓 명제가 돼. 자리가 없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모든 붙은 걸 봤더니 거짓 명제 여기 딱 하나 써놨다? 이 생각. 잘 들어. 힌트 글씨만 쓰면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얘 진리 집합은 누구예요? 방정식의 근. 뿔마 1이었지. 맞아요? 밑에 써놨잖아. 근데 그 뿔마 1이라고 쓴 게 전체 집합이셔? 아니죠. 써볼까? 여기다가. 진리 집합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니야. 이럴 땐 거짓이야. 그럼 뉘앙스를 또 느껴보자. 어떤 일 때는 하나만 되면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돼. 그럼 참이야. 근데 모든 일 때는 다 돼야 되는 거야. 다 된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고요. 다 돼야 된대.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보니까 뿔마 1일 때만 된다는 제약 조건이 생겨버렸지.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된다는 게 성립 안 하지. 그러니까 거짓이 된 거야. 그럼 결론. 조건 자체의 진리 집합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전체 집합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참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안 돼. 그러면 거짓이 돼.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모든 수가 있으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나눠지네요. 어떤 이면은 공집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죠. 자, 요거 예제 하나 갖고 설명이 다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좀 어렵지, 얘들아? 어,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지만 기억합시다. 자, 몇 개 연습해보자, 또. 볼래? 자, 모든이라고 붙었네요. 자, 어떤 조건 P가 있어. 거기 앞에 모든이 붙었어. 자, 일단 명제가 되는 건 맞고요.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만 찾아보자. 아마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모든이 붙기 전에 조건에 뭐가? 모든일 때 누구에 포커스 맞춰?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에만 포커스를 맞춰. 그러면 전체 집합 돼?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의 진리 집합이 뭘 거야? 모든 실수지. 그쵸? 알지? 이 정도는? 그치? 따라서 얘는 진리집합이 전체 실수야. 자, 그럼 집합의 기호로는 그냥 전체집합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집합이 됐으니까 참이야. 뭐라고? 전체집합이 진리집합이니까 따라서 참인 거야. 자, 요거랑 좀 세트로 한 끗 차이를 느껴볼까요? 자, 똑같다. 조건 P가 있는데 자, 두모가 하나 빠졌다. 일단 모든이 붙었으니까 얘도 명제다. 참이냐 거짓이냐.
원래 조건의 진리 집합을 따져봅시다. 뭘까요? 안 될 때가 있죠. 언제? x가 0일 때는 안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정확하게 우리 집합기호 공부했으니까 집합스럽게 써보자. 조건제 집합으로 써볼까? 얘의 진리 집합은 0 빼고 다 되는 거 알지?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겠죠. 다 개념이 아니더라. 계산하는 게 어딨어요? 됐나요?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전체 집합이 아니죠? 전체 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거짓이었어. 따라서 거짓 면제야. 자, 어떤 데 해볼까? 자, x의 제곱은 3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얘가 p야. 조건 p야. 앞에 모든, 어떤 것도 쓰니까 얘도 명제네.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어떤은 어디에 포커스 맞추라고 했죠? 공집합이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추라 했다? 공집합이니?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잖아.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이 있거든. 자, 그럼 해석하면 얘는 아, 공집합이 아니셔. 그럼 아무거나 하나 얻어 걸렸으니까 얘는 참이야. 여기만 다 쓰면 녹화 잘 되고 있나 한번 봐줘. 자, 내가 시간이 흐르는 지만 잠깐 봐주세요. 되고 있니? 그래. 자, 들어보자.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써놨어. 그럼 얘의 진리집합 표현해 볼까요? 자, 얘 만족하는 x값이 있냐? x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실수 범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값이 없지. 따라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말했죠. 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남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어? 예제 하나하나 써주는 게 다 이유가 있어 여기. 자, 이게 번호가 다음 애가 6번이구나. 자, 다 적으면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쓴 거를 이용해서 부정을 한번 때려보려고 해. 보세요. 자, 조건 P가 있어. 앞에 모델이 붙었으니까 명제야. 자, 요거에 부정을 한번 해보지. 자, 이건 결론부터 써줄게. 얘의 부정은 어떤 으로 바뀌어요? 근데 또 독특한 게 P에다가 not을 붙여요. 자, 그럼 두 가지 구분해야겠죠? 일단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P 앞에 not이 붙었어. 자, 요게 모든에 부정하는 방식이야. 자, 그 다음 거.
자, 그럼 어떤 게 부정해보죠? 그럼 얘는 바꾸면 이렇게 돼요. 어떤을 모든으로 바꿔. 자, 마찬가지로 not을 붙여요. 자, 이제 구분 지어볼까? 그럼 얘는 어떤에서 모든으로 바꾸고 P에서 not로 바꾸면 돼. 야, 그럼 생각해볼래? 왜 이렇게 바뀔까요? 분석하고 외워야지. 생각. 야, 부정 때리기 전에 위에 내가 노란색 구분 지은 거 있지? 그럼 얘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볼래?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 얘가 참이면 모든은 어디에 포커스 맞추라고 했어? 전체 집합에 포커스 맞추라고 했지. 그럼 얘가 만약에 참이 되면 위에 거에 진리집합은 그냥 진리집합 라지피라고 쓸 때 전체 집합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부정을 했지. 야, 같다의 부정은 뭐였어? 다르다잖아. 그럼 얘의 진리집합이 뭘로 바뀌냐면 다르다로 바뀌는 거야. 네, 해석해볼래? 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었냐면, 여러분, 어떤은 공집합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된다고 했죠. 생각해볼래요? 그럼 납피라고 써놨잖아.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사실 이렇게 써야겠지? 요건 내가 안 써야겠다. 자, 나와 이거 집합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집합이면 또 집합 써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집합이죠, 지금.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X에 대해서 납피이다가 성립하려면, 얘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은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모양 맞추기가 되는데, 아래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가 마찬가지로 만약에 참이 명제라면 얘가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자. 그럼 얘는 참이라고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닌 거지. 아까 공집합이면 거짓이고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라 했지. 그럼 얘 부정을 때렸으면 같지 않다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공집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죠. 이해되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P가, 자, 이거 잘못 써줘서 미안해. 다시 써줄게. P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not P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P의 여집합으로 바뀌죠. 미안해. 무슨 다시 써줄게. 그러면 P가 공집합이라고 했으니 P의 여집합이면 공집합의 여집합이지. 아까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였어요? 전체 집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의 여집합, 다시 말하면 얘가 진리집합이 뭘로 바뀌어? 전체 집합으로 바뀌지. 자, 이것도 다시 얘기해줄게. 그러면 얘의 부정을 때리면은, 자, 반대로 되면 뭐가 되냐면 얘의 진리집합의 부정은 다르다로 바뀌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부정을 때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낫이 아니죠. 자꾸 낫이라고 해요. P의 여집합이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여기 좀 다시 써줄게. 선생님이,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좀 딴 거랑 헷갈렸다. 자, 다시. 원래의 진리집합이 요거였다고 치자. 참일 때. 그러면 걔를 부정을 때렸어. 그러면 얘의 부정은 아까 말한 대로 not P가 아니라 또 not이라고.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로 바뀌는데, 그럼 생각해보죠.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뜻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앞에서 공부한 거만 떠올려봐봐. 오늘 좀 많은 걸 하긴 했는데 얘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절대로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앞에서 공부한 거 생각해보라니까? 잘 봐봐. 야, 아까, 자, 뭐를 얘기하면 좋을까? 얘 저거 갖다 할게요. P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래.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집합 씌우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여기에도 여집합을 씌워야지. 이유는 간단해, 얘들아. P가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수학에서 동원을 갖다 한 뜻 아니야? 같지?
그러면 같은 쪽 어딘가에다가 여집합계열을 붙였으면 똑같은 존재였던 전체 집합에도 당연히 여집합을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존재야. 똑같은 거라니까. 같다. 같은 거에 그냥 여집합 하나 썼어. 그럼 당연히 똑같은 존재인 얘도 똑같이 여집합을 써야지. 그 얘기란 거야. 그게. 자, 그럼 위에 거 봐봐. 얘가 부정을 때렸으니까 같지 않다로 바꿨는데, 그러면 그거에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뭐로 바뀌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 아까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 왜 모든이 어떤 으로 바뀌는지 알겠어? 어떤 은 뭐에 포커스 맞추라고? 공집합이냐 아니냐에만 맞추라며.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지. 그 문제가 안 되지. 아까 아래 거랑 똑같죠. 아래 거는 아까 어떻게 어디에 포커스 맞췄어요? 모든은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에만 포커스를 맞추래. 근데 전체 집합이 됐지. 그럼 참이지. 그러니까 논리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헷갈리죠? 어, 복습해야 돼. 복습. 내가 하나 더 예제 써줄게. 헷갈릴까? 잘 봐. 이거 어려워 얘들아. 보세요. 풀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 나도 설명하다 갑자기 좀 헷갈렸잖아. 이해됐냐? 보자. 자,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볼래? 자, 요것도 지워야겠다. 일단 명제 맞습니다. 모든 붙였잖아. 야, 그럼 천이나 원시냐?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자, 모든 이만 다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아무런 x나 대입해도 이게 돼요? 안 될 때가 하나 있죠? x가 0일 땐 안 되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거짓인 명제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걔를 부정을 때렸어. 자, 그럼 앞에서 공부한 거에 의해서 한번 해볼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정을 해보자. 그럼 모든으로 뭐로 바꾸래? 어떤으로 바꿔? 자, 그럼 얘가 마치 뭐냐면 저기 써놓은 것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부모의 부정은 같지 않다였지? 아까 많이 했죠?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등호는 대소관계 비교가 최대의 목적인데,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부정하면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생각? 니네. 조심해야 됩니다. x는 2보다 작다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아이고, 여기다가 2 표시하고 작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러면, 부정이면 아까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이 부분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냐면, 이 부분이지. 맞냐? 근데 못 빼먹었어요. 여기 뻥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여기 색칠해줘야지. 그럼 얘의 범위는 뭐예요? x가 2보다 크거라고 하지.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등호가 없어. 그럼 부정을 때리면 등호를 살려야 돼. 알겠어?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안 된다고. 알겠냐? 자, 그래서 부정을 때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그냥 낙피라고 쓸게. 그러면 x제곱을 크다 해서 작다가 아니라, 뭐 붙여? 등호를 뭐 붙이세요? 알겠죠? 범위 때문에 그런 거야, 범위 때문에.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도 뭐 어떤 이 붙었으니까 명제다? 그럼 참이나 거짓이냐? 어떤 이면 랜덤으로 아무거나 하면 된다면서.
얘를 2 만드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죠. 그럼 하나 이상 있네. 그럼 얘는 3이면 돼요. 된가? 그럼 얘를 부정했다. 바꿔보자. 자, 얘도 그냥 p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의 부정은 모든 이라고 하셨고, 자, P를 부정했으니까 나 P라고 쓰고, 자, 얘는 등호잖아. 그러면 같지 않다로만 바꾸면 되지. 자, 분석해보자. 원래 명제가 거짓 명제였죠? 부정을 했네요? 거짓의 부정은 당연히 참 아니겠냐? 반대되는 거잖아. 그럼 얘 먼저 얘기한 걸까? 위에 게 참의 명제면 얘를 부정한 게 이거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되겠지. 그럼 거짓이 모든 실수 S에 대해서 2가 안 된다 라고 했다? 될 때 있죠. 뿔마 루트 2를 대입하면은, 아니 미안, 2가 아니다니까. 뿔마 루트 2를 제외한 숫자를 대입하면은 얘는 성립하지. 나 안 될 때가 언제야? 뿔마 루트 2를 대입하면은 얘가 돼버리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 안 될 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네. 그러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죠. 전체 집합이 아니면 참이어서 거짓이었어. 거짓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거짓 명제.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드는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이야. 참을 부정했으니 거짓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도 해보죠. 그럼 얘도 동일한 논리에 의하면 원래 있던 게 거짓이면은 부정 때린 건 참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참인지 확인해봐봐. 어떤이지?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었지. 공집합이면 거짓이었지. 이해됐어요? 포커스는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공집합인 거잖아. 있잖아, 근데. 언제? x가 0일 때는 되지. 이해됐냐? 그럼 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면 돼? 0일 때지. 하나 있지. 그러면 아싸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공집합이 아니지. 공집합이 아니면 뭐라고? 참이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좀 많이 헷갈릴 거야. 집에서 꼭 봐. 다시 한번 풀어봐. 문제 오늘 숙제 내줄 거니까 그거 하면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합시다. 다 썼으면 요거 좀 지우고 하려. 다 썼냐 혹시? 이쪽 지우고 하려.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다 했어요, 거의. 그 다음에, 자, 번호는 3번. 자, 이제 좀 기호 하나를 좀 공부할 거거든. 잘 봐봐. 자, 또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명제라고 써놨다? 근데, P랑 Q라는 둘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뭔가 논리관계가 딱 연결이 되니까, 자 여기 딱 기호 얘기할게. 그냥 써놓자.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판단해볼게. 자, 일단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지금 공부한 거 핵심은 뭐예요? 모든 또는 어떤에 붙어있는 조건은 명제로 바뀐다 그랬지. 그치? 근데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조건끼리 연관관계가 있으면 명제로 바뀌어요. 요거에 또 핵심이야. 그러면 좀 국어스럽게 한번 얘기해볼까? 앞에 있는 조건이 마치 국어에서 영어 같은 문법에서 가정이야,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 자, 왜 명제가 되는지는 해보시면 알아요. 봐봐. 이렇게 된다.
자, 앞에 것만 봐봐. X는 2라고 써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2만 되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헷갈리면 얘 쓰세요. 얘랑 얘잖아, 얘잖아. 그치? 얘는 방정식입니다. 그럼 조건이죠? 뒤에 있는 것도 조건, 자, 뒤에 있는 것도 방정식이에요. 조건이죠? 근데 두 개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놓으면 명제로 바뀌어요. 야, 명제는 항상 생각해. 참인지 거짓인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니까? 그러면 얘가 위에서 써준 거에 따르면 얘가 가정이야. 얘가 결론이야. 그러면 명제인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X가 2가 돼버리면 X의 제곱을 때리면 4가 돼요? 100% 되죠. 명확하네. 그러면 얘도 명제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참이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참인 명제야. 명제는 당연한 건데 참인 명제가 된 거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이걸 왜 얘기했냐면, 얘들아,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각각은 내가 조건이라 그랬죠? 그럼 조건은 일단 진리집합을 따져야 돼. 언제? 참이 될 때의 X값. 방정식에서는 그게 뭐라고 했어? 해라고 했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아까 내가 X-2는 0이라고 했는 1차 방정식이야. 그럼 그분의 진리집합은 2죠. 뒤에 있는 분은 2차 방정식이야.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죠. 그럼 뭐가 되냐면, 얘면 얘이다가 참이라고 그랬지. 저기 화살표를 내가 왜 했냐면, 잘 봐.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일 때,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뒤에 있는 거를 따져보세요. 라는 그냥 한글로의 해석이 수학기호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구어요. 알겠어요? 그냥 기호예요.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라는 뜻의 그냥 화살표.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이라고 그랬지. 참일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표시를 하냐면요. 화살표에다가 동그라미를 써. 이렇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가볍게. 그러면 이게 될 때가 언제냐면, 잘 봐. 야, 내가 위에다가 PQ라고 써놨잖아. 그럼 얘가 나치 P라는 조건이고, 얘가 Q라는 조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라지 P가 되는 거겠죠? 뒤에 있는 게 라지 Q가 되는 거겠죠? 야, 앞에서 우리 집합의 포함 관계 공부하지 않았냐? 포함 관계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거에 유식하게 부분 집합이네. 포함이 으뜩해 돼? 요렇게 되지, 포함 관계. 연결, 자, 공통성을, 자, 보면 뭔가 특징을 하나 얘기해 볼게. 화살표를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마치 그 양궁 선수가 화살 쏘듯이 탁 쐈다고 생각해 봐. 그럼 그게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이거를 사람이 입 벌린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화살표 쏜게 참이면 입 벌린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해됐어? 참이면 입 벌린 쪽하고 정확하게 방향이 일치한다. 입 벌린 쪽이 참이라고 그러니까. 자, 하나 더 써줄게. 헷갈리면. 보세요. 얘를 뒤집어서 써볼게. 자, 거꾸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느껴야 돼. 자, 일단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얘도 명제인데,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봐. X의 제곱이 4이면 X는 2래. 100% 맞아? 아닐 때 있죠. X가 2면 되지. 마이너스 2면 얘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만들 때도 있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지. 자, 근데 위에 진리집합 써줬잖아. 봐봐. 아,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랑 그냥 2고요. 얘는 그냥 2야.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포함하잖아. 자, 그럼 위에 써놓은 논리과정은 앞에 있는 게 그냥 사실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서 화살표를 이렇게 쐈다? 생각해보세요. 화살표를 썼는데 거짓이래. 자, 여러분, 거짓일 때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안 돼라는 뜻의 사선을 그어. 수학기호입니다. 자, 근데 안 되는 거 확인했지. 근데 진리집합을 표현해 봤더니 입을 어느 쪽으로 벌렸어요? 왼쪽으로 벌렸죠.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 포함관계가
아니고 요 포함 관계가 맞는 거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거 기준으로 봐봐. 오른쪽으로 입 벌리면 돼요 안 돼요? 얘가 더 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그어야 돼. 자 그럼 위에 거랑 연결 지어볼게. 맞을 때에는 입 벌린 것도 사선을 긋지 않아. 맞아. 맞으니까 그냥 입 벌리고 끝이야. 근데 입 벌려서 화살표를 썼더니 안 된대. 그럼 입 동시에 벌렸어. 돼 안 돼? 입 벌리면 안 돼. 그래서 사선 그은 거야.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이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참이면 집합끼리 포함관계까지 입 벌린 방향과 화살표 쏜 방향이 성립해. 동그라미면 입 벌려도 돼. 화살표를 썼더니 안 된대. 그럼 입 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포함관계까지 안 맞아떨어져. 연결구리 알겠죠? 그냥 화살표 방향과 입 벌린 방향이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화살표를 쏘면 안 되면 입 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순서를 바꿨더니 참인 명제였다가 거짓인 명제로 바뀌네. 근데 이런 게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 근데 오늘은 지금 그걸 할 수는 없고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할 때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그럼 앞에서 좀 체험을 했으니까 조금 생각해서 해볼까?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무조건 양수야? 라고 물어본 거지. 다시 제곱한 게 양수면 그냥 X는 무조건 양수야? 라고 물어본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잖아. 근데 음수가 안 써있지? 그럼 아니야. 그래서 얘는 거짓 명제.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화살표를 써볼게. 얘가 P고 얘가 Q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름은 그냥 조건 P, 조건 Q가 여기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써보자. 숫자로 그냥 저 원소 날법으로 쓰는 건 좀 곤란해요 얘는. 왜냐면 x값이 너무 많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써볼까? 어떤 x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냐? 0 빼면 다 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원래 부등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네. 두 가지 방식이 있어. x는 0인 모든 실수라고 써도 되고 자 아니면 x가 0보다 크다든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게 0 빼곤 다 되요라는 똑같은 뜻이다. 이해됐어요?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거에 진리집합이야. 뒤에 있는 거에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 그냥 써있죠? 그냥 얘도 이거지 뭐. 이해되니? 자 그러면 포함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범위가 누가 더 넓어요? 여기 있는 게 더 넓죠?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달리 표현해볼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위에 내가 대응관계에 있어서 화살표를 지금 표시 안 했는데 해볼래? 얘가 얘이다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화살표 쏘는 게 안 되는 거지. 자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화살표 쓰면 안 되면 입도 벌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반대로 표시하는 게 사실 이거잖아. 자, 똑같죠? 방식이?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보자. 자, 이번엔 얘가 P고 얘가 Q입니다. 각각은 조건이지만 붙어있으면 마찬가지로 명제예요. 명제. 자 그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번에 진리집합 표시해서 한번 해볼까? 자 그냥 합시다. 진리집합 요 기호 안 쓸게요. 얘는 진리집합이 뭐냐면 0보다 작다. 진리집합 됐니? 얘는 x는 1 또는 3이지. 이해되냐? x는 1 또는 3이 진리집합이지.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쏘는 게 돼, 안 돼? 음수일 때잖아. 돼요? S값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어? 잠깐만, 10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X가 0보다 작다. 아, 맞구나. 10 제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포함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말이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 무조건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한쪽의 부분집합이었지. 그치? 근데 아닐 때도 있다는 걸 느껴야 돼. 원래? 얘가 얘를 포함하냐? 아니죠. 얘가 얘를 포함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얘를 포함하냐도 안 되고 얘가 얘를 포함하냐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보면 얘가 얘를 포함하냐가 안 되지. 그럼 화살표 쓴 방향으로 입 벌리면 안 된다는 것 일맥상통하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 느껴지지? 얘랑, 자, 이거를 꼭 그래가지고 얘라고 하면,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두 집합이 무조건 포함관계가 100%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아까 써준 거랑 두 개는 그렇게 돼버렸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지? 이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부분집합이 되지는 않아. 근데 똑같은 건 뭐예요? 화살표 쓴 쪽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똑같죠. 자, 그래서 가정과 결론에서의 화살표 쏘는 이 방향과 진리집합끼리의 포함관계까지 일맥상통해서 외워야 돼. 알겠죠? 근데 쉽지 않아? 화살표 쏘면 안 되는데 입 벌리면 안 돼.